파춘육인간 남유진의 오빠인 나몽입니다. 오늘은 그때 이제 저번에 영상 찍었던 거 리키에너스랑 크레스트 리코드 수입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 일단 뭐가 들었나 보자. 그래네. 뭐야? 어? 까만 거 과거일 아니야? 오호! 이쁜데? 내 거. 리키! 리키다! 여기가 리키다. 이야! 리피니치스! 우와, 이거 봐. 우와, 우와, 이쁘다. 엄청 이쁘네. 엄청 이쁜데, 이거 우와, 이거 열어봐. 나 한 번만 만져봐도 돼? 오, 꼬리 터는 거. 거의 이효리야. 엄청 이쁘네. 우와, 이쁘다. 예, 그지? 우와, 언니 이거 진짜 이쁜데? 으쌰, 어디 보자. 우와, 진짜, 우와. 귀여워. 아장. 이런 깜댕이 또 없어? 쟨 좀 크다. 아니. 얘도 원래 엄청 까만 거야. 이거 지금 논파업이라서 그래. LLDM. LLDM. 근데 LLDM은 지금 아직 그 색이 안 나왔어. 아, 이쁘다, 근데. 나는 이렇게 생긴 게 패턴이. 아, 너무 이쁜데, LLDM? 신기하게 생겼는데. 얘네들이 완전히 색하면 이제 얘네들도. LLDM이 그 리핀리치스 대표하는 이제 다크모프거든? 이게? 이쁘게 생긴 거 봐. 나 발색 안 나온 게 더 이쁜 거 같아. 진짜 무늬가 되게 특이한데. 오레오 같아. 그물 무늬. 그물 무늬. 맞아. 근데 이게 완전 새카매져. 되게 이쁜데? 이게 논파업 되면 이런 식으로 되고 파이업 되면 완전 새카매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빨강 스파크한 나무. 그렇지. 야태. 야, 이쁜 거 봐. 뭐? 야태는 이제 가장 무거운 리키. 왕뚱땡보가 되는 거야? 덩치가 막 이렇게 되는 애들. 얘는 길다란 것보다 뚱땡이야? 포인디미에는 긴. 그리고 야테는 이제 무거운. 제일 무겁고 제일 길고. 베이비인데도 이거 빵봐 이거. 부어가지고 몸통이 그지? 그리고 이제 멜라니스틱 봐봐. 코기섹스. 코기섹스. 멜라니스틱 코기섹스. 껌댕이 진짜 이쁘다. 이쁜거 봐. 키울만 나겠지 이런거. 거기 보증서가 다 들어있다. 아 이거 보증서다. 이렇게 코기스멜라. 이거 봐봐, 리핀리치스는 이렇게 다 나와있어. 해칭일자, 알이 나온 날짜, 그리고 이제 부모 넘버, 그리고 암컷. 얘 맨들맨들이야 원래. 그리고 지금 탈피를 입어가지고 색이 잘 안보이는데. 이번에 리핀에서 온 아이들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G타입C, 그 다음에 이제 코기스랑 이제 믹스돼서 온 멜라 아이들이에요. 여기 이제 암컷인데 아이들이 패턴이 너무 예뻐서 이게 참 분양 보내기가 너무 힘든 아이인데 좋은 분이 오셔서 입양하신다고 해가지고 데려가게 되셨어요. 이제 수컷 아이예요. 그래서 오늘 입양하신 분은 스티커랑 같이 해서 두 장의 서티피켓이랑 같이 해서 이제 입양하시게 되었습니다. 얘네가 얼마나 귀한지, 그 전 세계에 몇 마리인지 남아.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아이는 5마리예요. 이 얘네랑 똑같은 애들이요? 그쵸. 네, 타시아는 5마리밖에 없고 한국에 근데 3마리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리핀 초판 이상입니다. 맞아. 네, 안녕하세요. 저 아이랩트의 이민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리핀 리치스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총 들어온 아이들은 41마리고요. 각 로컬별로 퓨어 GT랑 그다음에 이제 퓨어 아일랜드, 그다음에 이제 GT 믹스들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지금 이 아이는 이제 마운트 오레라고 GT 퓨어 로컬 중에 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이제 암컷이고요. 해칭 날짜는 9월 6일이네요. 도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성체가 됐었을 때 황토색과 나중에 그 다음에 하얀색에 가까운 패턴을 가진 아이들로, 여기 이제 가까이 보시면은 좀 하얘. 네. 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쁘게 변한 색깔이 확실히 다른 GT 아이들보다 좀 많이 네, 좀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레 아이들이 좀 많이 귀하기도 하고. 네, 근데 어쩌다가 또 이렇게 또 한 국내에 또 한 쌍이 또 오게 됐네요. 저희가 셋업한 저희가 셋업한 장에다가 here we go. 이 아이는 이제 누아나 F1인 개체고요. F1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부모가 이제 field collected라고 야생에서 채집된 아이예요. 사이즈가 역시 아일랜드고 누아나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너무 귀여워. 네, 있고 주둥만한 거 봐. 그리고 이제 누아나 특성상 주둥이가 이제 입쪽이 엄청 짧은 걸로 많이 유명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정말 입이 짧아. 네, 저희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게 누아나 입이 짧다, 주둥이가 짧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확실하게
딱 누아나의 표본이에요. 그쵸. 딱 표본이죠. F1 개체고 18년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암컷이에요. 얘는 이제 성체고요. 너무 얌전해. 저 얌전해요. 헬로. 아까 전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아이는 브로스예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라인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름까지 적어줬고요. 이 아이는 이제 수컷이에요. 발색이 다운된 상태라서 발색이 없는데 턴이랑 나중에 크게 될 때 좀 많이 예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에요? 네, 이 부모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좀 특이한 게 이 라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크더라고요. 노란색에 하얀색 패턴을 가진 아이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국내에도 한 분이 이제 예전에 입양을 하셨었는데 정말 노란색 바탕에 진짜 하얀색 패턴을 이제 가진 성장하더라고요. 멜 코기스 X라고 해가지고 퓨어 트로거와 그다음에 이제 유로라인 코기스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 이제 멜라니스틱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어둑어둑하고 주둥이가 확실하게 좀 짧은 게 저 확실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패턴이랬고 스트라이프도 이제 등에 잘 나와 있고 멜라니스틱이라니까 아주 귀한 아이죠. 실제가 더 예쁜데? 카나와예요. 컷인데 작년에 이제 태어난 아이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보라색 패턴을 가지고 있는 퓨어 로컬 아일랜드 개체입니다. 확실히 이게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퀄리티가 아주 확실하게 너무너무 계속 발전하는 것 같아요. 색깔도 그렇고 등의 패턴도 그렇고 나중에 확실하게 이제 보라색을 띨 아이입니다. 크면 더 까매져요? 보라색으로 이제 확실히 띄죠. 패턴 쪽에 채색도 훨씬 더 어두워질 거고요. 이 정도? 네, 그래도 보라색이 카나와 암컷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조금 특별한 게 부개체가 널플이에요. 널플이 어떤 아이냐면요, 리핀에서 제일 유명한 카나와 아이의 이름이에요. 네, 널플이라고 그 아이들이 이제 옛날에 봤던 이제 그 만화 같은 그런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걸 따와서 이제 보시면 이제 패턴 안에 이제 색깔들이 꽈득 차서 아마 정말 예쁜 아이로 성장할 것 같아요. 제 아까 앞에 보여줬던 애랑은 또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확실히 패턴 안에 그냥 색깔이 가득 찼다 그래야 될까요? 등 보시면은 이쪽 부분이랑 보시면 확실히 흰 공간이 없고 그냥 색깔로 그냥 다 덮인 그런 아이예요. 야테 한 쌍이에요. 오 예뻐. 네. 야테들이 특성이 보시면은 패턴이 있는데 이게 퓨어 야테가 맞냐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 야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사라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지금 무늬가요? 네, 이게 희미해져요. 나중에 살짝 보이긴 한데 이게 완전 희미해져요. 성장하면서 귀한 아이예요. 지금도 되게 예쁜데? 네, 국내에서 워낙 찾으신 분들 많고 인기가 정말 많은 GT 중에 한 로컬인 것 같아요. 네. 네, 나이트메어 어디 있어? 파리. 여기만 있잖아. 왜? 자, 그 다음 종류는 유로라인 야텐인데요. 유로라인 아이들 개체가 보면은 좀 짙은 색깔 나오는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역시 야테? 네, 패턴이 있지만 아, 야테 너무 이쁘다. 신기해. 네, 나중에 이게 다 희미해지진다는 거 그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해 주세요. 너무 이쁘거든요. 야테의 장점, 야트의 장점은 묵직하죠. 묵직한 것. 네. 퉁퉁하고 멍청미가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 야트 하면 이제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전 그거였거든요. G 피딩 할 때 한 번. 오 예쁘다. 네. 이 아이도 이렇게 좀 잘. 저는 이제 포인디미의 수컷이에요. 지금 발색이 다운돼 있는 상태예요. 귀여워. 보시면은. 얘 아까 좀 올라왔을 때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데려온 이제 블랙 투 그린 포인디미가 있는데 제 포인디미 보시면 이제 이 꼬리 길이 길다랗게 정말 길죠. 제가 지금 히터를 틀어놔가지고 건조해서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퓨어 포인디미 워낙 또 인기 많은 또 이제 퓨어 로컬 중에서 이제 어둡게 완전 검색을 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확실히 귀해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포인디미에도 보면은 다크모프 이렇게 찾으신 분들도 있는데 퓨어 로컬 중에서는 이제 어둡게 완전 검색으로 보이는 건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얘네들밖에 없어요.
검은색으로 다크 모프링에서 멜라니스를 제외한.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개체는 이제 GT 타입 C와 코기스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이제 암컷인데 얘는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아저씨한테 부탁을 해드렸어요. 제발 이 아이 좀 보내달라고. 퍼플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어두워지면서 퍼플 색깔을 띠거든요. 보시면은 얘는 스팟 자체가 등이랑 옆구리랑 가득 차가지고 어두운 색의 보라색 패턴을 띠게 확실하기 때문에 엄청 귀한 개체예요. GT 타입 C와 코기스 사이에서 태어난 암컷입니다. 네. 보라색이 보여요? 네, 확실히 이쪽에 보면은 이런 패턴 쪽에 패턴인데 가득 찼어요, 이 아이도. 그래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얘가 이제 어떻게 클지. 너무 귀여워, 가만히 있는 게. 귀염둥이. 또 다른 이제 GT 타입 C 코기스입니다. 예쁘다. 왜냐면 타입 C 자체가 패턴이 많아요. 패턴이 많고 그래서. 근데 거기다 이제 또 코기스랑 또 이제 합쳤으니까 얘도 확실하게 이제 보라색 패턴과 이제 어두워질 아이입니다. 유교산 귀빠빠라 귀빠빠라. 에이, let me go, let me go, let me go. Thank you. 이 아이는 이제 콘리 다크모프거든요. 콘리 다크모프인데 마이크 콘리라는 예전에 브리더분이 계신데 그 아저씨가 이제 만든 다크모프 라인이에요. 옛날에 웃겼던 게 이제 옛날에 제가 리키에 입문하면서 그때는 이제 마이크 콘리 다크모프가 아니라 마이크 콘리 코기스였었어요, 그때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과 이제 대화해보면서 아, 얘는 이제 퓨어 코기스가 좀 아닌 것 같다. 특징도 완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그냥 다크모프라고 이제 불러드리더라고요. 얘네들은 암컷이 없어요. 왜요? 이상하게 브리더분들이 암컷을 해치는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냥 뭐 수컷만 제 생각에 그냥 콜리 다크모프끼리 뭐 해치 붙이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다른 다크모프랑 브리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암컷이 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베요네이즈예요. 베요네이즈 암컷인데 정말 신중히 기울여서 아저씨와 같이 진짜 전화통화하면서 어떤 애가 나올지 생각 심혈을 좀 많이 기울여서 데려온 아이거든요. 얘가요? 네. 근데 이 부모 자체가 진짜 예쁜 패턴을 핑크색이나 아니면 레드 색깔 이제 계열 이제 새끼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면서 근데 벌써 패턴이 등이랑 이렇게 있어서 아, 왜 이렇게 쪼그리하고 네. 있어? 패턴이랑 뭐 이게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보이는데 얘도 이제 패턴도 많고 나중에 이제 색깔도 이제 들어갈 아이라서 귀여워. 얘가 그 귀한 CDM 암컷 개체예요. 네.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얘네들 이제 성체가 되면 어차피 엄청 블랙으로 될 건데 나중에 지나면 엄청 예쁠 아이 것 같아요. 이렇게 수입 들어온 개체들을 모두 소개시켜드렸고요. 이번에는 좀 특별한 새로운 로컬의 개체가 들어와가지고 따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덤베아 아이는 그 코기스산 아래 지역 쪽에 있는 이제 덤베아 쪽에서 이제 채집된 아이고요. 1998년도에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지인분께서 마이클 트러거 아저씨에게 직접 받은 개체입니다. 생긴 거는 코기스와 많이 좀 흡사한데 패턴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성체 사진을 보니까 진한 갈색으로 이렇게 채색이 변하고 진한 갈색으로 이제 컷 크더라고요. 이런 색으로 변하나? 아니에요. 좀 더 약간 좀 갈색으로 변해요. 아, 진짜? 네. 갈색으로 변하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도 이제 성체가 되면 또 이제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정말 기대되는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이번 수입 때 많은 퓨어 GT와 그다음에 퓨어 아일랜드, 그다음에 다른 종류들 이제 GT 아이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요. 아까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덤베아처럼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새로운 종류의 리키드를 많이 소개시켜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